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지매입니다. 오늘은 갈치 조림을 해볼 겁니다. 먼저 갈치는 소금으로 한 10분 정도 간을 하셔야 됩니다. 조림한다고 간안 하시면은 속살은 싱거워서 갈치의 제맛을 못 내거든요. 재료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갈치, 무, 양파, 대파, 청고추, 홍고추, 호박, 간장, 고춧가루, 물이면 되겠습니다. 저는 갈치는 몸통 부분은 구이를 해 먹고 머리나 꼬리 부분에는 조림으로 해 먹는 거든요. 그렇게 하면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무하고 호박부터 갈치 조림 밑에 깔 거를 손질하겠습니다. 무를 밑에 깔아줍니다. 깔아주고요. 호박. 호박은 냉장고에 남아있는 걸로 사용을 합니다. 호박은 빨리 무르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무하고 같이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물 200ml를 붓습니다. 붓고 불을 켜서 무하고 호박을 살짝 익혀줍니다. 무하고 호박이 익을 동안 양파하고 파하고 손질을 해줍니다. 갈치조림은 생각보다도 간단합니다. 대파는 해서 썰기도 해줍니다. 고추, 이렇게 야채 손질이 끝났습니다. 무가 익었는지 살짝 젓가락으로 찔러 봅니다. 무가 약간 익었거든요. 호박도 조금 익을라 합니다. 이때 갈치를 넣어줍니다. 갈치를 넣어주고요. 위에 간장 4큰술을 부어줍니다. 부어주고요. 위에 양파를 얹어줍니다. 얹어주고요. 대파. 청초, 홍초. 이렇게 하고요. 위에 고춧가루를 얹어줍니다. 한 스푼, 두 스푼. 이렇게 해서 푹 끓여주면은 갈치가 완성됩니다. 지금 끓고 있거든요. 완성된 걸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삭자삭 갈치가 끓고 있거든요.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끓고 있는데 아래쪽에 국물을 위쪽으로 이렇게 끼얹어줍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네. 생깔찌가 돼서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입안에 살살 녹을 것 같아. 이렇게 국물을 위로 끼얹어 줍니다. 좀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을, 물 조금 섞은 마늘을 끼얹어 줍니다. 마지막에 마늘을 끼얹어 주는 이유는 비린내가 좀 덜 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한 1-2분만 있으면 갈치조림이 끝날 것 같습니다. 맛있는 갈치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세팅해서 접시 한번 담아 볼게요. 맛있는 생갈치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갈치가 입에 살살 녹더라고요. 호박도 그렇고요. 무도 간이 딱 배겨서 맛있네. 국물도 밥 비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고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